안녕하십니까, 공돌이 용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손을 좀 자주 뜯습니다. 뜯다가 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먹어줘야죠. 피를 먹으면은 무슨 맛이 나냐, 비린 맛이 나고요, 철 냄새가 나요. 사실 우리 피 안에는 철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래가지고 막 종합 비타민 뒷면에 보면은 철 몇 미리그램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피 안에 철이 있잖아요. 근데 철은 자석에 굉장히 잘 끌리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을 가져왔는데, 이 자석으로 피 안에 있는 철분을 검출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렛츠고! 짧게 자기소개 또 부탁드리죠. 네, 저는 곽본사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 이 자석으로 피 같은 거, 그러니까 철 성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철 같은 게 자석에 좀 붙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여기 사실은 쇠맛이 나는 이유가 그 여기 안에 있는 적혈구안의 헤모글로빈, 네, 그 안에 이제 철이 되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 네네. 아, 네. 엑소 형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전신 세포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폐에서 들어온 산소가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과 결합해요. 그리고 그 산소를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씁니다. 그래서 철이 부족하면 온몸, 특히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실험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자석, 그쵸? 보다 중요한 게 뭐죠? 자석, 그리고 피. 그렇죠, 피. 왜냐면 자석은 제가 구매를 할 수는 있는데 피는 좀 구매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피예요, 이거는? 이게 사람 피를 쓰면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인터넷에서 이제 동물 피를 제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 적혈구, 양피. 양피요? 네, 양피. 영어로는 sheep RBC. 아, sheep RBC. 네, 양의 적혈구. 네, 발음,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sheep RBC. 그러면은 뭐 바로 실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바로 시작해서 해봅시다. 네, 이거를 네, 여기에 넣고 자석을 이렇게 댄 다음에 그다음 부어볼 거예요. 맞다, 되게 천천히 부을 거예요. 네. 사실 더 얇은 튜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가 두꺼워, 좀 크잖아요. 네. 얇은 거 없나? 어, 빨대 있다. 그러면 빨대를 이제 이쪽으로 붙는다는 거죠? 그쵸. 빨대를, 빨대로 이렇게 자석에 이렇게 댄 다음에 빨아먹나요? 어떻게 드시는지요? 자, 이거는 체리 에이크다. 이거는 체리 에이크다. 네, 이거. 이거 너무 잔인한데? 형도 이거 잘하지 않아요? 형 좀 흡입이 좋잖아요. 아, 잘 못해요. 제가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대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입안에 넣고. 맛보고 뱉고. 맛은 안 보고 뱉을 건데 여기에 빨대에 철 성분이 붙나 안 붙나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자, 먹어볼게요. 할 수 있어. 네. 오, 거의 다 됐어. 오우, 쉣. 붙어있는 게 아까부터 봤는데 네, 붙어있는 게 없어요. 아, 네. 위에다가 부어볼까요 그냥? 그 다음 이거를 네, 그 상태로 조용히 물에 넣는 거야. 네. 이 근처에 약간 아른아른 거리면 얘가 따라온 거야.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해보자. 아, 방울방울. 오, 좋다 좋다. 좋은데요? 좋다.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주사위. 네네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려가보자. 뭐 붙어있는데요 아직까지? 붙어있다. 형 한번 옆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 옆으로 밀어볼게. 붙어있어. 뒤집어보면 어때요? 아니 뒤집어보면 뒤집어볼까? 네, 살짝 이렇게 뒤집어?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린다. 흘러내려요? 흘러내린다. 옆으로 그냥 냅둬봐. 그냥 냅둬볼까? 계속 흘러든지. 네네, 계속 흘러서 남으면 되잖아요. 남는 게 철일 거 아니에요. 그치. 붙어있어. 아, 그렇게 했네. 붙어있어. 여기서 떨어뜨린 다음에 끌리는 거 있나 확인해보면 되겠네. 이쪽에서. 그러니까 원래 확산이 일어나면 되게 랜덤하게 확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지금 자석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확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끌리나요? 벽쪽으로 끌리는 게 있나요? 아니요?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크게 안 끌리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서 해볼게요. 네.
안 끌려요? 응, 안 끌려요. 네,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 확 보, 확 하면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잔인해 보이지 근데? 꺼내봐야지 알 것 같아 여기는. 살짝 꺼내볼까요? 아 이쪽은 안 붙었다. 반대쪽은요? 근데 반대쪽은 아예 붙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근데 얘도 좀 흘러 내려간 거 보니까 안 붙는 게 맞는 거 같아. 안 붙는 게 맞는 거 같아. 안 붙는 게 맞는 거. 안 붙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안 붙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럼 왜 안 붙을까에 그러니까 대한 얘기를 궁금하네.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과학피님이라고 또 과학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데요. 대통령이라니요. 혹시 자 여기 고양이가 중학생 수준의 물리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고양이한테. 고양이한테? 고양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정말 쉽게. 전문용어 하나도 없어요. 네. 하자 하나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철이 있는데 철 안에 네. 이렇게 생긴 전자가 들어있어요. 아 네네. 전자가 들어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돕니다. 아 네네네. 돌면 이게 자석이 돼요. 아 전자가 돌면 자석이 된다? 네, 전자가 돌면 네. 자석이 돼요. N 극 S 딱 자석이 됐다고 쳐요. 네. 자 그럼 전자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근데 방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방 다섯 개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방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NS 네. 하나는 SN 이래가지고 얘는 지워져 버려요. 자성이 안 없어집니다. 자성이 없어집니다. 네 얘네들은 다 NS NS 다 위쪽으로 N이고 아래쪽으로 다 S예요. 아 그래서 자성을 띈다. 뛰죠. 한쪽 방향으로 쫙 있으니까 얘는 자성을 띄어요. 네네. 얘네들이 바로 철이 자성을 띄워주는 그 친구들 네 명의 천재. 하나의 철 원자에 네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개의 이 미니 자석들. 네네네. 근데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요.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빈 방들에 네. 산소에 있는 전자들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NS인데 SN 딱 들어왔으니까 아. 지워지고 네. 없어져요. 아. 또 들어와서 여기 지워요.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자성은 안 뛴다. 안 뛴다. 그럼 결국에 결론은 산소 때문에 그렇죠. 자성은 안 뛴다. 그렇죠. 산소랑 결합하여 있는 철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성은 안 뛴다. 아, 그렇죠. 명쾌합니다. 네. 고양이 자고 있는데 지금 졸려. 졸 갖고 있어. 네, 오늘 이렇게 도와주신 갑분사님, 네. 갑분사의 네, 엑소, 그리고 과학쿠키님. 네, 과학쿠키였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뭐 한데? 문호야 한마디 해. 문호야. 누구인가?